시청자 여러분, 함백산 도깨비가 삼척에 가곡면 하는 데를 지나가다가 또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지금 강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너에 아주 좋은 장면이 하나 보이는데, 한번 터들어 가가지고 좋은 데가 있나 한번 가보자. 사람 찍을게요. 밟고 가는 길은 여러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가곡면 강가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대로인데 2분밖에 안 걸리나 이거? 체력이 좋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체력이 나쁘면 그냥 아이고, 물도 시원한 게 아이고 큰 깨달음 싶어요. 이야, 시원한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흐르는 물이 이 가곡천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저 위에 신리, 신리마을, 삼척 너와집이 있는 신리마을, 또 그 유명한 덕풍계곡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시원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은 여러분 비교적 그 오염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대단히 맑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시원한 삼척시 가곡천입니다. 여기서 맺습니다.